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국경 최전방에 배치해서 언제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한 대당 발사관이 4개라 실제로 배치돼서 동시에 가동하면 1,000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국가정보원은 피해 범위가 우리나라 충청권까지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미사일 수급은 쉽지 않을 걸로 보면서도 우리의 방어태세에 새로운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혜와 함께 250대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개하며 대남 위협을 극대화한 건 지난 4일입니다. 국정원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충청도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사거리가 기본형 110km, 계량형은 300km로 분석되는데 수도권을 포함해 육해공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경우는 대략 미사일이 110km 정도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충청도까지 아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면서도 방어태세에 새로운 부담이 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250기에 달하는 미사일 운반수단이죠. 운반수단이 머지않아 전방에 배치돼서 전략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우리가 어떠한 방어태세를 갖추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 전문가들은 전쟁 마케팅용이자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수출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러 밀착 행보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가의 미사일 발사대는 저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시진핑은 김정은에 대한 불신, 중국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지금 북중 관계는 상당히 안 좋아요. 수해로 피해가 발생한 북한에 중국이 아닌 러시아가 지원하겠다고 했고 김 위원장이 감사를 표시했다고 국정원이 확인한 만큼 북러 간 군사협력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